진짜 웃기다고. 어이구, 어이구. 오. 와. 이렇게 넣었어. 어이구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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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으뜸입니다. 오랜만에 이제 찾아온 골드니아 리뷰고요. 우리가 컷대 우승을 하고 예예. 이제 정규 리그가 시작되면서 첫 경기가 시작됐어요. 그래서 앙예원 씨와 일주어터씨를 모셨습니다. 우리 주장님 먼저 인사해주세요. 예, 제 채널보다 심으뜸 채널에 더 많이 나오는 일주어터 김지연입니다. 요즘 안 배우님으로 열심히 네네. 이제 오디션을 보고 다니시는 우리 배우님 인사 부탁드려요. 잠시만요. 거울 있나요? 아. 머리카락 얼굴이죠. 됐어요? 매니저 됐어? 아. 술이 덜 깼어요. 안녕하십니까? 안예원입니다. 죄송한데 술로만 인줄 알았어요. 네. 일단 골대녀가 예능 프로인데 골대녀에서 예능 신으로 이제 활약하고 있고요. 말로 조지고 있는 이제 네, 항상 저도 예능신이 되고 싶어서 돼지머리 띠끼고 뭐 별짓다 해서 돼지머리 띠끼고 기다려. 아니요 아니요. 자, 그래서 이제 저희 팀 되게 웃긴 게 저희 몸 풀 때 이제 주연이 목청 풀고요. 이제 예원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원샷을 담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하고 들어가면 진짜 매번 한 번 이상은 그림이 나오거든요. 예원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또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는 그렇게 들어갔는지 몰랐어요. 일단 주변 연락 많이 받으셨는지. 아유, 엄청나게 오더라고요. 아, 진짜? 엄청나게. 그게 너무 웃기네. 아, 그래? 아니, 말도 안 되는 게 이미 지금 쇼츠랑 릴스 조회수 아, 이미 올라가고 있어. 근데 저는 1000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1000만으로 되겠습니까? 1000으로 가겠습니다. 85만 뷰. 벌써요? 응. 댓글 300개. 이 악이 진짜 웃기다고. 거기에 얘 얼굴에다가 악을 넣어준 게 제일 웃겼는데. 아, 일단 이번에 박주호 감독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 저희도 아직 이해 못하는 유럽식 스위치인가? 그리고 아직 방송이 안 나왔지만 모든 경기가 저희가 다 달랐어. 바뀌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박주호 감독님은 야 먹어도 돼 계속 넣어 약간 이런 식으로 닭공 무조건 많이 공격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. 그래서 좀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, 축구가. 근데 저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한 처음 연습 한 2주 동안 이해를 못해. 아니, 전술을 하는데 이거 맞아? 이거 맞아? 맞아 하면서 맞아. 하는데 야 몰라, 그냥 해, 그냥 해 시키니까 하는데 우리가 그냥 해 하는데 그냥 되는 거야. 예? 그리고 주호 감독님도 살 빠지지 않았어? 맞지? 나 이거 방송 보고 깜짝 놀랐어. 감독님 살 많이 빠졌던 우리 요즘에 계속 헬스케치시고 있어가지고 맞아? 우리 때문인가 봐. 우리 잘못인가? 몰라. 우리 그때 최진철 감독님도 그때 한 몇 개 맞아. 그래, 골대장에서 살 찌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. 감독님까지 살 빠지는데 이해할 수가 없네요. 예. 자, 감독님 지금 첫 번째 진짜 화상한 보면서 편하게 리액션 하면 돼요. 오! 아, 놀래라. 이야. 근데 멋이 없냐? 와. 저게 저렇게 뚫릴 줄 몰랐지. 근데 우리가 컵대회부터 선제골을 많이 먹혀가지고. 맞아. 근데 이영표 감독님이 그랬는데 우리가 선제골 넣은 경기는 우리가 다 이겼대. 그래서 우리가 선제골을 우리가 먹혔을 때는 이게 경기가 더 재밌어지는 거야, 제작진들은. 그리고 저희가 선제골이 진짜 특이한 게 엄청 빨리 먹혀요. 맞아. 그리고 어이없이. 그래서 그냥 지금은 다들 그냥 적응인 것 같아, 선제골 먹는 맞아. 거에. 아, 또 먹었네? 약간. 이제는. 봤을 때 감독님들이 더 방송 잘해. 맞아. 와! 이렇게 넣었어. 와, 이거 대박이었다. 근데 우리가 되게 바로 따라갔을걸? 바로 따라갔네. 나은이 아빠 귀엽다. 아, 근데 축구할 때 진짜 어른답거든요. 근데 이제 막 사석에서 맞아. 만나면 너무 애기 같아요. 맞아요. 이거 접는 잘해. 거, 근데 제가 죄송한데, 접는 거 잘하는 거 알겠는데, 할 때가 있고, 안 할 때가 있습니다. 여기서만 잡는데, 여기서 접으면 안 되거든. 아니, 공만 잡으면 접어. 아, 이때는 뭐, 이제 나중에 네. 나올 수도 있는데, 네. 아유, 이런 장면이. 그만 좀 접어라. 왠지 알아?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. 근데 이제 잘 접어. 다 속아. 근데 굳이 안 속여도 되는데, 나 이제 할 거야. 오. 오! 이때 뭐야? 다 속았어, 이때 봐봐. 아, 이거 왜 굳이. 저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? 왜 셀로우를 왜 걸어서 우리 깡미 일부러 한 거야. 아, 진짜.
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같이 와서 그런 거지. 아, 포지션은 맞는데 채연 언니 위치를 좀 더 봐주면 좋지. 아, 근데 우리 또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봐봐. 와. 이때 혜경 언니가 깡미를 신경 쓰느라고 맞아, 서로 맞아. 방심한 사이에 그냥 우리가 진행을 했어. 아 진짜 이때 스코어가 너무 재밌었어. 맞아. 근데 재밌었어. 근데 될 것 같진 않았어. 맞아. 어, 하면서. 어. 왜냐면 방송에는 잘 안 나왔지만 제가 뒤에서 봤을 땐 저희가 거의 반코트였어요. 전반은 아닌데 거의 진짜 7대 3, 8대 1로 우리가 계속 갖고 갔어. 이게 너무 신기하네. 여기 언니 으뜸존이잖아. 어. 근데 으뜸존보다 좀 뒤야 이거. 나이스. 야 저걸 어떻게 넣냐. 저건 진짜 잘 못 막아. 이때 진짜 빨랐어. 근데 이제 뒤에서 봤을 때 저 으뜸 언니가 저쪽으로 차면 아예 제 꼬리 내리면서 왼쪽으로 그렇게 안 되거든. 왼쪽으로 아 저는 오른쪽 가야 되는데 아니 왜냐면 또 승차이 갈까봐. 아, 기분이다. 아, 감독님 언제 또 마이 벗었니? 가자 현아. 여기서 아, 이거 접는다 잡아. 야 왜 접냐고. 야 저기 잠깐만 봐봐. 내가 왜 이가 접는이었어. 야 쭉 갔으면 너 역습이거든. 근데 굳이 왜? 너 왜 접지? 그러니까 너 그냥 계속 그래. 아,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게 그냥 끝까지 끝까지 가서 컷백 해주면은 아 빛까지는 아니야. 그러네. 아, 근데 나는 이걸 내가 되게 이 막은 것만 기억나 이 경기에서. 왜냐면 뭐야 귀여워. 아니 신났어. 왜냐면 진짜 엄청 멋있게 막은 줄 알았거든. 근데 그냥 이거 보니까 그냥 서 있다가 막은 것 같은 거야. 내 기억에 진짜 아니야 반사생으로 와 그거. 이거 왜 시작한 줄 알아? 이런 세레모니를 그 EPL 보니까 골키퍼들이 뭐 많이 멋있게 막으면 한번 세레모니 하더라고. 그래서 이때는 해도 되겠다 했는데 방송 보니까 뭐 그런 게 아닌 거야. 그래서 야 너무 귀여워. 왜냐면 이때 희재가 칭찬을 해줬어. 근데 희재가 나한테 칭찬을 잘 안 한 거야. 아 이거다. 야 이건가 봐. 웃기게 들어갔지만 우리가 이거 연습한 거야 사실. 맞아. 왜냐면 으뜸이가 오른쪽에서 뒤에서 차는 걸 많으니까 무조건 그럼 반대로 한 포스트에 있자. 그래서 밀어넣자 이거였잖아. 근데 얼굴로 밀어넣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발로 밀어넣지 않는데 이거를 잘 보고 조준을 해야지. 딱 이렇게 하고 그 뒤로 기억을 잃었어. 이거 막 본다니까 있어.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기억 잃은 거야? 다 웃고 난리가 났어. 우리 팀은 좀 경기할 때 다 긴장한 상태여서 웃은 적이 없거든? 맞아. 나는 처음으로 웃었어. 맞아. 근데 이 와중에 감독님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더라. 야! 내 말 맞지? 내가 말했어! 서비스에 들어간다 했지! 네! 맞아요! 그리고 순간 생각이 들었는데 얼굴에 살이 없어서 잘 조준이 된 거 아닌가? 제가 말했으면 뛰어 튕겨나가. 웃으라고 한 얘기긴 한데 자주 그 각도로 타세요. 그게 앞에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. 가 있으면 돼. 진짜 가 있어. 와, 1분, 1분, 1분. 1분 우리가 1분 만에 바로 우리가 따라잡는 게 진짜 우리 팀 강점인 것 같기는 해. 감독님 말 들으면 그게 경기 내용으로. 아, 근데 맞아. 이번 경기는 진짜 신기했어. 우리가 최초로 모든 필드가 한 명 한 명 한 명에서 내 골이 나온 거잖아. 맞아, 맞아, 맞아.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. 득점 천재 씨의 인터뷰로 이제 마무리가 돼. 진짜 몰랐어. 나 저 악이 너무 웃긴 거야. 아 진짜. 죄송한데 혹시 안예원으로 바꿀 수 있나요? 안예원이요? 아, 예.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팀 컬러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좀 묘하게. 아, 네. 아, 그리고 제가 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다들 그냥 속 없이 잘 들어줘가지고 속이 아니, 진짜 없어. 아니, 나는 근데 있잖아 난 경기장에서 일천이가 화를 내면 그게 너무 귀엽고 웃긴 거야. 귀여워서 자주자주 화를 내주셨어요. 네 알겠습니다. 화낼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. 이번 정규 시즌에서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축구하는 스밍파가 아니라 박주호 감독님의 전술을 입은 스밍파의 경기력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선수가 악의 없이 최선을 다한다는 그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지금까지 컵 대회 우승팀 스밍파였습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제 인생 최고의 커리어예요.